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천국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예 보스를 원래는 쉽게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개고생 끝에 예 공략을 했었고. 아우 탑작 때려. Nope.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This is Hero 휴즈의 이 발키리 신전 정복 나서겠습니다. 자, 여기 인큐베이터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예, 여기 제가 저번에 파란색 모알 이거를 얻었었거든요. 오! 엠브로시움 횃불 넣으니까 작동이 되네. 파란색 모아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아를 예, 만들 수가 있는 거겠네. 그리고 제가 돼지는 예, 그 날개 달린 플라잉 돼지는 길들여 봤는데 이 플라잉 카우 얘 같은 경우에 성능이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무려 하늘을 나는 소인데 한번 얘도 길들여 봅시다. 와, 무려 하늘을 나는 소다. 점프력이 더 높으면 좋긴 할 텐데 한번 날아봅시다. 오, 뭐야? 똑같은가?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플라잉 카우와 함께 저 발키리 신전 공략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 대박 나왔어 진짜! 새끼 모아가 나와버렸네? Nope. 잠깐만 얘 근데 왜 나 거부하냐? 야야 모아야! 응? 얘 어떻게 기다려야 돼? 어쨌든 모아를 나오게 하긴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저한테?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은 그냥 바로 이동해봅시다. 여기 어딨어? 소 어디갔어?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발키리 신전 공략 들어갑니다. 우선은 저기까지 가려면은 좀 굉장히 높이 가야 되거든요. 자, 점프! 이게 그 점프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예, 그대로 닿으면은 날아갑니다 저도. 아 근데 이걸로는 좀 택도 없긴 한데 오케이 점프 뛰어가지고 저쪽까지 한번 날아봅시다. 으쌰 제발 너에게 닿기를. 으아 됐다 되겠다. 오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오샤. 오. 자 문제는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데 어쩔 수 없네. 그냥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쌓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와우. 오. 야 잘 지어놓긴 했네. 야 약간 무슨 올림포스 신전 같다. 어째 과연 이 발키리가 산다고 하는 발키리 신전에는 또 어떤 예 몬스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았어 도착!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얻었던 이 발키리 랜스 발키리 창인데 이게 공격력이 엄청 높더라고요. 자나이트 검이 4인데 얘 7이야 거의 뭐 최상급 무기를 얻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힐링스톤 좀 미리 빨아놓을게요. 뭐야? 우와 발키리 나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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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스를 소환할 수 있나 본데요? 어이! 아, 미믹은 오지게 나오네, 진짜. 아, 공성이 이게 또 꽤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믹 잡고, 잡고, 잡,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어, 포이즌 버켓, 골든 다트. 얘도 미믹이겠지? 오지. 마, 마. 뭘 봐, 임마. 뭘 봐, 뭘 봐. 자. 거의 뭐 미믹 파티인데. 일단은 저 발키리는 잡았었거든요 제가. 아 쓸데없이 아프니 겁나 아파 얘가. 아이템 자체는 뭐 현재 뭐 별거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빅토리 메달을 쓰면 왠지 보스가 소환이 될 것 같긴 한데 불안합니다 어째. 어? 아 이렇게 또 나왔다. 일로 일로 파이팅 임마. 파이팅 파이. 오지마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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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죽어. 일단은 뭐 근데 생긴 거는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없는 것 같긴 한데 별거 없는데 생각보다. 아 발키리 발키리 너너 발키리. 어 발키리는 좀 쎄 확실히. 파이팅만 잘하면 괜찮긴 한데. 예 뭐 딱히 보스가 있긴 한가. 위쪽으로 또 올라가 봅시다. 일단은 이 신전 생긴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오 하얀색 모알도 나왔고. 골든 펜던트, 아이언 펜던트. 오 이거 아이템인가 보다. 새로운 장비 하나 얻은 것 같거든요. 자 골든 펜던트 한번 껴보자. 자 목걸이 꼈어요. 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쇼. 오케이 골든 다트 슈터. 뭐 새로운 아이템 하나 더 얻었습니다. 자
이게 약간 활 개념인 것 같은데? 포이즌 다트 이게 독 데미지 줄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이거 만들어보자. 자 빅토리 메달은 좀 많이 나오는데 아우 야 이거 발키리 창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근데. 자 일단 신전은 다 둘러봤거든요. 빅토리 메달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 나 불안해. 일단은 좀 나가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발키리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잔뜩 좀 모아! 찐 발키리가 있는데 퓨? 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일단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단단히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뭐 우연치 않게 여기 어디야? 지하야? 뭐 발키리 보스를 찾았거든요? 예 제가 상대했던 발키리는 진짜 발키리가 아니고 보스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 얘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 빅토리 메달도 있기 때문에 이 발키리 한번 마침 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키리 창과 발키리 검의 대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파이트 유라고 하면은 체력 뭐야 저거! 에?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때려봐요. 일단은 포이즌 다트 오케이 이걸로 선방 칩니다. 자 진짜 한번 배틀 들어갑니다. 3, 2, 1 파란색 임마 파란색 이거 안 통하는 것 같았는데 쇼? 야 에? 야 안 통하는데? 됐다 됐다 야빠 오케이! 오! 오! 발키리 창! 오지 마! 일단은 뭐 발키리 보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우 어우 야 이거 발키리 창 역시 데미지가 세긴 세.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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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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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이거 한 방 맞으면 골로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제가 지금 방어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아우! 무조건 안 맞고 잡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뭐 새로 얻은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맞아. 아 이거 불데미지 좀 입혀줘야 될 것 같은데? 우와 뭐야! 이거나 먹어라. 잠깐만 나도 라이트닝 나이프 있거든요? 먹어라! 먹어라! 이거다! 드세요! 어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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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스톤 힐링 스톤 힐링 스톤 힐링 스톤 힐링 스톤 라이트닝 나이프! 라이트닝 나이프! 생각보다 이거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쇼? 이거나 먹어라. 확실히 사거리가 길어 일단은 이게 창이라서 그런지 애가 접근을 잘 못하는데 쇼? 이 개사기 무기인데 메롱 일로 와봐라 인마. 내가 더 손 길어. 공격 못해. 하하 발길이 보소봐 별거 아니네 이거. 아이야 하나 하나 티모데위 소환. 티모데위 명을 받들겠습니다. 와, 엄마, 아프긴 더럽게 아프네. 치워! 와, 무섭긴 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오지 마, 마, 마. 이게 약간 넉백되면서 살짝, 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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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날라온다. 아 폭탄이네 저거. 자 3분의 1피 남았거든요. 무조건 승리한다. 죽어라 임마. 야 보스라 그런지 라이트닝 그 아까 그 번개 내리 찍는 거 그게 안 통해서 조금 아쉽긴 하네. 겁나 세 보이는데 이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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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일단 한 대도 안 받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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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오지마. 아 진짜 발키리 창 발키리 창으로 발키리 잡아 버린다. 응 죽어. 자 이제 피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좀만 더 좀만 더. 와 참 진짜 길다 사거리. 여기에서 공격이다. 미쳤네. 응 와 쳐봐.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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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아하 끌고 다닌 게. 후 자 이렇게 해서 발키리 보스까지 처리했습니다.
내 나라 발키리검인가? 황금검. 응? 발키리 창이 더 좋아. 그래도 전리품이니까 한번 모습이나 볼까요? 하하. 오 예. 자, 지금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실버 던전인데 좀 좋은 아이템 좀 줬으면 좋겠다. 상자로 오픈 갈게요. 3, 2, 1, 오픈! 와! 뭐야! 발키리의 도끼! 발키리 헬멧! 나이스. 와. 오케이! 자, 발키리 헬멧. 발키리의 도끼. 와, 공격력 12짜리네 이거는? 이거는 무기로 써도 되겠는데요? 잠깐만, 발키리 도끼로 이걸 캘 수 있나? 뭐지? 야, 이거 발키리 도끼로 깨니까 무슨 골든 엠버라는 게 나오네. 홀리소드! 아, 이게 진짜 발키리 검이구만. 특수효과 같은 건 없나? 특수효과 같은 건 있을 법도 한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천국세계 두 번째 보스 발키리까지 처리 완료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첫 번째 보스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첫 번째가 아이템이 없어서 그랬나? 어찌됐든 이제 남은 보스는 단 하나. 다음 시간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뿡!